우리가 생기를 받는 부분은 생기를 받는 부분은 그거는 하나님의 의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의식이 바로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받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생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기본 여건을 갖춰줘야지. 기본 여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이제 기본 여건이 뭐, 자, 운동도 하고 이제 물도 마시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뉴스타트를 잘 해보면, 야, 지금 지금 몇 시야? 물 마실 시간이 됐네? 이제 이런 거는 기본 여건을 의식적으로 하는 거야. 이제 그게 뉴스타트가 잘 돼 나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시간은 상관없어. 그죠? 물이 먹고 싶어. 그게 내가, 물 마실 시간이 됐네.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지. 이제 그런 차원은 초보 차원이야. 초보 차원이고, 이제 그런 차원은 뉴 스타트를 막 배워서, 자, 내가 잘 해보자 하는 차원이고, 이게 완전히 뉴 스타트가 생활화되면, 내가 물이 필요한 때, 나는 내 몸에 물이 언제 필요한지 몰라. 마치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듯이. 우리 모르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암세포가 생겼구나. 그래서 T세포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T세포 유전자에 생기를 보내셔서, 그 꺼진 유전자를 탁 켜서 암세포를 죽여주시고, 이제, 이런 거는 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까 이 무의식 속에서, 그 일이 가장, 그런 하나님의 의식이, 하나님의 생기가 가장 작동을 정확하게 잘 하실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뭐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를 깨닫고, 기쁘고, 감사할 때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알고, 와, 그러네, 정말. 이러면 그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면, 찬양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를 동안에, 하나님은 가장 암세포를 잘 죽일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신사구체를 잘, 빨리빨리 재생시키실 수 있는 거고, 변질됐던 자가 면역적 T세포를 정상 T세포로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으신 거지. 그래서, 이제 절제라는 것도, 내가 이제, 이게 맛있네? 그러면 절제를 안 하게 되잖아. 더 많이 먹고 싶고.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이, 한국에 절제해야지. 절제해야지. 이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건 내가 나한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 무의식 속에서 그 무의식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의식을 향하여 나의 의식을 향하여 해 주시는 말씀이지. 근데 이제 그런 음성을 잘 들으려면 이제 항상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해 주신다. 이제 이런데, 예. 이제 그래서 어저께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자들의 그 본성이 여자가 자꾸 세부적으로 지적하고 그걸 고쳐주려고 그러고 이제 너무 이러면 우리는 그 악령은 우리를 특히 이 경상도 남자를 어떻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놨냐면, 이 가시나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이제, 이렇게 되지 말고, 그거는 악령이 나를 이때까지 교육해놓은 결과고, 그것은, 이제, 실제로 그 유전자가 우리들의 조상의 그 유전자에 배었어. 유전자가 뜻에 반응했어. 그래서 이 지역마다 국민성도 다르잖아. 그리고 지역별로도 또 성격이 다르잖아. 이런 게 다 그 일상생활에서 오는 우리들의 그 기존 관념, 그것이 어떤, 그러니까 경상도식으로 이 관념이 잡히느냐, 서울식으로 잡히느냐, 충청도식으로 잡히느냐, 이래서 성격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다워지고, 이 미국하고 영국을 가보면 달라. 조상들은 같은데. 미국 가면 거기는 독일 사람도 있고 프랑스에서 온 사람도 있고 영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네덜란드 각종 그 사람들이 와 있는데 미국을 딱 가면 여기는 미국이고, 독일을 가면 독일 특징 완전히 달라. 영국 가면 달라. 프랑스 가면 달라. 근데 미국 가면 영국, 독일, 프랑스 없어져. 없어지고 미국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야, 그거 참 재밌는, 뭐냐면, 독일 사람들은 되게 뭐야. 되게 내성적이야. 내성적. 우리는, 누구누구 노래 불러. 뭐, 그러면 또 나와서 노래 한마디 하고. 근데, 독일 사람들 그런 거 절대 없어. 항상 애들은 생각이 깊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원에를 갔다. 그러면, 공원이 좀 조용해. 내가 이렇게 걸어간다. 저기 독일 남자가 이제 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미국서 오래 살아가지고 한국 사람이지만 많이 미국화가 됐거든. 돼가지고 이제는
공원에서 이렇게 1대1로 조용한 곳에서 만났다. 그러면 미국서는 반드시 인사를 해. 인사도 아주 밝게 해야 돼. Hi. 이제 How are you?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독일 사람들은 인사 안 해. 자기 길은 다야. 근데 그런 독일 사람들이 미국 오면 미국화 되는 거예요. 그런 한국 사람 이상구가 미국 가서 그 분위기에 야, 이게 좋다. 저는 미국 처음 가가지고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 모르는 사람들끼리, 아! 하고 웃고 지나가. 아마 그게 너무 좋, 그게 이게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노르웨이를 가면 그 지역은 계속 겨울에 밤이 길고 막 춥고 항상 이제 날씨도 햇볕 노르웨이에서는 햇볕 나는 날이다 그러면 막 다 벗고 잔디밭에 나가. 그래서 그 공원 같은데 보면 막다 벗고 유랑욕하고 막 햇볕이 나는 걸막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한 번은 그 노르웨이를 가게 돼가지고 노르웨이 항공은 없는 것 같아. 그 이제 스웨덴 항공을 타고 갔는데 뭐 스웨덴 사람들이나 노르웨이 사람들이나 다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가서 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이제 그 승무원들하고 이제 파일럿하고 쫙 서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무뚝뚝할 수가 없어. 지나가는데 턱또턱 이제 미국 항공은 이제 그렇게 하면 Thank you. Bye. 뭐 이제 이렇게 좀 시끄러워. 근데 노래상 이렇게 시끄러운 거딱 질색인 것 같아. 그 나중에 탁이 뭐냐 그랬더니 탁이 땡큐래. Thank you.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Thank you so much. 이제 Thank you 할 때도 막 억양을 넣고 밝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래 사람들 그냥 탁. 그래서 내가 이제 강의를 했거든. 강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아주 신중하게 열심히 잘 들어. 잘 듣는데 전혀 이 소리를 내서 반응을 안 해. 뭐 박수를 친다든가 이건 천만의 말씀이고, 뭐, 미국서 강의를 하면, 아멘! 하고, 이제, 이 반응이 있는데, 노래사 조용해.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좀 어색하더라고. 이런, 내가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반응을 잘하고, 또 제가 일부러 또 반응을 시키잖아. 근데 이거는 노래에서는 그걸 못하겠어. 시켜봐야 안할 테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동이 없느냐. 그래서 좀, 응? 미국서, 한국서,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도 또 조금 달라. 그거 참 희한해. 이제 하면 이렇게 반응이 있는데 너무 조용해서 나는 좀
좀, 내가 강의를 잘못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 조용하게 웃어. 그런지 하여튼 강의가 끝났어. 근데 한 사람이 오더니 저한테, 나도 의사인데, 네 강의는 너무 놀랍다. 그런데 우리 노르웨이 사람들이 조용한 것은 우리들의 국민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나는 속으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힘내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고 하면, 이제 그 기본 여건을 우리가 행할 때, 이제 우리가 의식 5% 가지고 기본 여건을 하면 힘들어. 근데 이제 성령이 같이 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배워가면서,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실 수도 있구나를 이제 그거를 배우면서 뉴 스타트를 사실은 해야 돼. 그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도 나서 이제 머리가 헝클어져 있어서 이제 세면대에서 물 수돗물이 나오고 있고 이제 물 묻혀서 한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옆에서 여보 그 왜 물을 틀어놓고 해? 그러니까 갑자기 신경질이? 많이 탁 나면서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물 아끼라고 그러잖아. 너 왜 그래? 옛날엔 그런 말이 안 들렸어. 이놈의 마누라, 산소리 때문에 죽겠네? 뭐, 이 악령의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참 요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에, 내가 집중을 하면 옛날에 안 들리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랬지, 맞아. 내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또 아니, 물 아끼지 않은데 신경질이 나다니, 이게 말도 안 돼. 그렇지. 이제 그러면서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에 점점 익숙해지면, 성령께서, 물 마실 때 안 됐나? 그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몇 시에 먹었지? 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빠져야 돼.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먹을 때도, 자,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밥 남기면 큰일 났거든? 밥 남긴다고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밥을 요 정도에서 끝나자. 여기서 수저를 놓자. 라고 하려고 해도, 밥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끝까지 먹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것이 성령에 반해서 일어나는 음성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그래. 아, 현미밥이 남는 게 얼마나 아까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서 그만 먹으라 할 때, 그만 먹는 것이, 그것이 지혜롭다. 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성령과 함께 기본 여건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가장 하나님이 생기로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좋은 그런 여건을 하나님이 이루게 해 주시려고 하는 거지. 그건 사실 내가 오늘 내가 얼마만큼 먹어야 되냐. 내가 조절할 수 없대. 그건 하나님만 아는 거야. 사실 그래서 기본 여건들도 하나님이 다 조절했죠. 운동하는 것도. 제가 그랬잖아요. 돌 배낭에 돌 메고 댕긴다가 야 내가 이게 욕심이란 걸 깨달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조용하게 얘기해도 이 상구는 지금 뭐야? 지금 근육을 좀더 붙여야지. 이 욕심이 성령의 음성을 상과 이 운동 좀 과한데 하는 말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래서 참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착 스며들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막 욕심을 내서 막, 처음에는 10kg, 그 다음에 이제 12kg, 그 다음에는 14kg, 2kg씩 늘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야, 이제는 내가 20kg까지 갈 작정이었다고. 아꼈는데, 16kg가 되니까, 좀 이상해. 컨디션에.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그동안 안 듣고 나는 지금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려고 했구나 하는 그것도 이제 느껴져서 그래서 이제는 겸손해지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운동도 절제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항상 기다려야 돼.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연습 연습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뉴스타트의 이 기본 여건을 너무 철저히 하다가 나중에는 지겨워져 버리니까 철저히 나를 막 밀어붙이면은 밀어붙이면 나중에 아무도 어떤 사람도 밀어붙이는 걸 안 좋아해. 그럼 내가 나를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내 속에서, 내 무의식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뉴스타트 한다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고 이게 그냥 율법의 행함이 돼버려. 그러면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 이제 그러다가 이게 그냥 행함이니까 매일매일 야 이게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 또 오늘 또 운동해야 되나? 아, 이제 이렇게 되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의식과 무의식이 어떻게 돼?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의식과 무의식이 점점 점점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뭐 일이 있다 저거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예. 그러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뭐예요? 일이 보여도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이상한 거야, 나는. 일 봤다 하면 오늘 쉬어야 될 날이다. 왜 내 몸 컨디션이 안 좋다. 요걸 확 잊어버려. 그리고 막막무가내로 해버리면 그 다음날 뻗어버리는 거예요. 네. 많이 들어본 사람 같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운동 안 하고 쉬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 감을 느끼면, 오케이. 근데 막 운동이 하고 싶지. 운동 안 하는 날이 좀 아깝고, 이제, 그렇게, 예, 점점 돼 가요. 그거는 한꺼번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서 즐겁게 뉴 스타트를 하다 보면, 그런 모든 그, 옛날에는 의식적인 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기본 여건도 이것도 하나님이 다 나도 모르게 물이 먹고 싶고 쉬어야 될 때는 쉬고 싶고 또 운동하고 싶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하루에 반드시 뭐 한 시간 반을 걸을 것 뭐 이런 규칙을 세워 놓을 필요가 없어지도록.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은 우리 몸 상태, 몸 컨디션에 대해서 성령은 가장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성을 잘 듣고 그 우리의 무의식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하면 결국 그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 드디어 내가 생각해낸 것처럼 나의 의식처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뉴스타트 그러니까 뉴스타트가 완전히 생활화되는 거지. 뉴스타트가 내가 특별한 무슨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뉴스타트를 한다가 아니고 내 삶이 이제는 뉴스타트가 돼버리는 그런 그렇게 되면 이제 의식이나 무의식이나가
분명한 선이 없어지고 이게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안 그러면 모든 것이 지금 이 성령의 음성, 생기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건강 그러면 다 5%의 의식 안에서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건강해지느냐. 이제 요렇게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95%의 무의식은 완전히 나는 뭐예요? 무시해 버리는 거야. 여기서 무의식 속에서 이 건강이 일어나는데 유전자의 활동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뭐 먹으면 됩니까? 뭐 근데 이 방송을 보면 그 어떤 방송이 있어. 하여튼 그 방송은 뭐 맨날 뭐 특별한 걸 들고 나와서 이거 먹으면 된다. 아주 어떻게 끈질기고 지겹지도 않는지. 거기 이때까지 나 그 방송 이때까지 나온 음식 보면 결국 나중에는 모든 음식이 다 좋아.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대. 그거를 하나하나 집어가지고 요 음식은 무슨 병에 좋고 뭐 이렇게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끈질기게 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치료 뭐라 그래? 치료 방법. 그 건강은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로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들의 방법이 있다고 오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뉴스타트의 생활화는 결국은 성령께서 해 주신. 자, 그러면 우리 짤막한 얘기 하나 합시다. 누가복음 10장.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라나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그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들어왔다 와서 쉬었다 가십시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또 이렇게 손님 대접을 잘 하면 이제 그 율법에도 그런 게 있어요. 손님 대접을 잘해라. 손님 대접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이 마르다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 마르다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님은 밥 먹으러 들어온 게 아니야, 사실은. 예수님이 그 집으로 들어가신 목적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렇죠. 복음, 뭘 전하러 들어가실 거야. 그러니까 그 가정의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은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쉬고, 뭐, 맛있는 거 대접하면 그거 먹으러 들어간 게 아니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 그런 거 못 먹어도 뭐예요? 예수님은 복음만 전하면,
예수님은 행복하신 분이야. 마리아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마르다, 이제 거기에, 나사로라는, 이제 남자, 형제도 있어.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집에 손님이 좀 와 있었던 모양이야. 아마,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는 또 다른 손님도 이렇게 오시라고 그랬던 것 같아. 자, 여기 보면, 마르다는 그녀에게,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은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게 너무 좋아.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이제 너무 바빠. 근데 마르다의 마음에는 이 마리아도 어떻게, 이 손님 대접하는데 좀 거들어주면 딱 좋겠는데, 아, 요건 얌체처럼, 예수님 발치에, 발 앞에 앉아가지고 탁, 그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열받았어. 그래서 그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동생이 접대하는 일에 나 혼자만 남겨놓은 것을 게으치 아니하십니까? 근데 예수님 보고, 아니, 제가 이렇게 지금 정신없이 바쁜데, 예수님은 왜, 이 동생 보고 한마디 하셔야죠. 언니 도와주라고. 얼마나 얌체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는 이거는 마리아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얌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얌체 짓. 예. 얌체 짓 하고. 예. 나 혼자만 남겨놓을 겨치 않냐. 그녀,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너, 언니가 이렇게 바쁜 게 안 보여? 도와드려야지, 언니를.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이제 두 번 불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마르다가 더 불쌍한 거야. 얘는 이제 이런 일이 교회에서 많이 벌어져, 사실. 어떤 강사가 와서 강의를 쭉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그냥 교회 안에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일을 멈추고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있으면 나머지 집사님들이 난리가 나. 그 집사 어디 갔냐고. 그 이경은 집사는 어디 갔냐. 저 얌체처럼 저기서 또 강의 듣고 있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지. 이제
네가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고 너 일이야, 너 일. 왜? 이제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강의 따위는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돼. 그렇죠? 이거를 하는 거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 이런 문화가 이게 문제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많은 일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탁 나타나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몰려와. 예수님을 어린아이들 예수님 보니까 너무나 인상이 좋아. 이분이 막 자기 아버지보다 더 인상을 보니까 막 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예수님 하고 다니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안 된다. 그게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런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을 간다. 이런,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어린아이들이 안겨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죠? 그럼 예수님은 뭐라 그럴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같아 보여요. 이제 이런 대화를 예수님은 나누고 싶고,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더라. 그게 복음 전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마르다는 뭐가 더 중요해? 예수님 맛있는 거 되죠. 그 집사님 정말 열심히 하되 이 칭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칭찬. 그리고 또 혹시 일 안 하고 강의 들으면 욕 들어먹을까 봐. 그거는 강의 듣고 싶어도 안 듣고 막. 그래서 그러면 신앙에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르다는 믿음 쪽을 선택했고, 아니 마리아는 마르다는 뭐요? 행함 쪽으로 선택을 한 거야. 그것도 이제 그 많은 집사님들이 이 칭찬을 듣고 싶어해. 그래서 또 자기들 사이에서도 누구누구 집사님은 진짜 일 열심히 잘해. 이제 이런 거.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지만 필요한 것은 뭐다? 딱 한 가지뿐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 너는 필요한 거 하지 않고, 이건 누구에게 가장 필요한 거요? 예수님에게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마리아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가 그렇게 그 복음에 귀를 기울였으면 예수님이 전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모든 체면 문제, 칭찬 문제, 뭐 이제 이런 거를 떠나서 이게 생명이야, 복음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아, 그 집에 그 마르다 집사님 참 일 열심히 하대. 저렇게 일하니까 천국 가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자,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알라 그렇게 얘기해서 알라라는 말은 유일한 하나님이란 말이거든. 근데 진짜 그런데 알라는 유일 안 해요. 왜 유일 안 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라야 그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야. 그렇지. 조건적이면서 유일하다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 응? 이게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수천 가지 신이 있지만 그 공통점은 다 뭐예요? 조건적 신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 무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생명이지.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것은 유일하심 참 하나님과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아는 것이야. 이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마르다 같은 이 집사님들은 어느 종교에 가도 다 그런 조건적 집사들은 쎄 밀리단 말이야. 근데 이 마리아는 뭐야 지금? 와. 이분 예수님은 내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와 이제 이것을 아는 것 그렇구나.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와 그 예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로 받아들일 때 드디어 뭐야?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 곧 영생을 얻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리아는 뭐를 선택한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너무나 알고 싶어.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것이 자기에게 영생이니까. 이 생명, 영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그것이 중요하지. 남들 보기에, 와, 저 집 큰 딸은, 마르다는, 마르다 집사님은 정말 훌륭하네.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완전히 얌체더라.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너희는 어떻게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라.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남의 눈이 무서워서, 남의 비판이 무서워서, 유일하신 그렇게 알고 싶지만은 그래도 남들이 뭐라 그럴까봐 그런 도덕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의 명예를 걸어야 돼. 그래서 참 저도 가슴 아픈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막 마약을 하고 막 그렇게 돼. 저 이상구는 가정이나 돌보지. 이러면서 저 자신도 그게 막 야 이게 내가 뭐 잘하는 일이냐. 그러나 결국은 그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하나님은 뭐예요? 내 자식들도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특히 우리 친척들이, 어머니는 부산에 홀로 놔두고 이제 다들 뭐 불효 자식, 자식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 뭐 이런 건 다 뒤집었었어요. 이제 그런 걸 모르고 방송만 보신 분들은 와 박수 치고 있었지만 그 가까이에서 특히 우리 친척들 아주 정말 그런데 결국은 다들 이제 잘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주셔서 잘 풀리고 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참 이 진리를 고수하고, 지켜서 나가는 것은, 내 마음에는 무한한 기쁨이고, 그렇지만은, 이 악령들의 공격은 항상 무선적이라 도덕적으로 공격을 한다니까. 도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저보고 막 불효 자식이라고 막 통곡을 하고 막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국, 이제, 이제, 제가, 이제 건강 상태가 형편 없었는데 이제 뉴스타트를 해 나가면서 건강 상태가 점점 좋아지니까 그래서 점점 몸도 건강해지고 하니까 그거를 보시고서는 네가 하는 일이 뭔가 잘하는 일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한번 그래 이번에는 한국에 왜 나왔냐? 그래서 그때 그 잠실 체육관에서 이제 건강 세미나 크게 했어요. 그게 이제 안식교 교단 전체적으로 막 투자를 막 어마어마하게 했어. 그래가지고, 막,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막, 그 잠실체육관에서, 그래서 잠실체육관에서 건강세미나가 있어서 나왔다. 그래, 그러면 이번에 내가 한번 네 강의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 탁 들어보시더니, 우리 어머니 뭐라 그러냐면,
맨날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한다. 응? 네가 믿는 자식도 안 돌보고 가정은 다 파괴되고 무슨 하나님이 그런 거 하신 하나님이 도덕적으로는 맞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결혼도 그랬다고 무슨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하여튼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많이 받았어.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내가 점점 건강해지는 걸 보더니 강의를 탁 일주일 끝나서 우리 어머니 좀 엄하세요. 상구야, 이리 와봐라. 거기 앉아라.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탁 앉으니까 내가 너를 그동안 많이 괴롭혔구나. 그래. 그래서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너는 혁명가다. 너는 건강혁명을 하고 있구나. 그랬더니 혁명가가 자식 돌볼 시간이 있냐? 혁명가가 가정 지킬 수 없다는 건 내가 알았다. 그동안 내가 너를 많이 꾸짖고 원망하고 불효 자식이라고 그랬고 근데 그거 내가 사과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네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다. 나도 네가 너를 혁명가로 만든 그 하나님 마음에 든다.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고 네가 하는 이 혁명에 나도 내 나름대로 동참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엉망이었어. 우리 어머니가 그것을 혁명, 나도 이제 혁명가야. 내 아들이 혁명가인데 나는 엄마로서 내가 사는 곳 부산에서 혁명을 할 것이다. 그래서 뉴 스타트를 전하고, 그 일주일 동안 세미나 한 거 다 듣고 그대로 뉴 스타트 해서 병이 다 없어져 버렸어. 박사님, 한 가지가 물려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 개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맞죠.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와, 그때 제가, 와, 이제 해방됐다. 우리 어머니가 가장 걱정스러웠어.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뉴 스타트 열심히 하시면서, 그때 위장병 뭔데 병 다 없어지고 아주 건강하게 92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다른 종교에서는 삼위일체라는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기독교에서 하는 그 유일한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면, 그렇죠? 자, 내 귀여운 아들,
아들을 사랑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이 되실 수 있고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야.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나는 아버지야 이러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예수님이도 되실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은 성령님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 예수님은 나하고 같이 주무실 수도 없어 나하고 같이 화장실에 들어올 수도 없어 그러나 성령께서는 내 똥 눌 때도 성령께서는 화장실에 나와 함께 계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셔야 돼. 네.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실 수도 있고 어디에나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될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은 내가 죽는 것보다는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도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죠. 조건적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죽어야지. 끝. 예수님이 될 필요가 없어. 왜? 그런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고 나를 구원하실 생각이 없는 하나님이면 그런 하나님은 인간으로 안 오셔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예수가 돼서 인간으로 오셨다면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뭐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야만 예수로 인간으로 하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계셔야 돼. 그렇죠. 뜻.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더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아들이 지금 이제 세 살이다. 이뻐 죽겠다. 그러면 아빠는 그 세 살짜리 아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무엇이라도 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아빠 말 돼. 그러면 아빠 말 돼야 안 돼. 응. 그러면 자식 등에 올라타서 어떻게? 예. 네. 이거 뭐 하나 막대기 하나 들고 아빠. 가자! 뛰어! 그럼 아빠가, 그럼 막 깔깔거리고, 이제,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되어 주시겠다. 는 개념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세 분으로도 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셨어.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은 그 세 분 하나님으로 존재해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은 사랑의 말씀일 수도 있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대로 한 분만 되면 절대 못 죽어, 하나님은. 그렇죠. 그러면 십자가도 없어. 그러면 구원도 없어. 그러니까 구원하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하나님이 세 분이냐 이제 그렇지만,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세 분의 각각 다른 하나님으로도 변할 수 있는, 왜 변해야 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그런 하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도 될 수 있고 성령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모순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요즘 나오는 양자 역학적으로는 그거 가능한 일이야. 아시겠죠? 상황에 따라서 입자로 있을 수도 있고, 예, 네, 파동으로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동시에 이제 그런, 그런데 그 빛은 하나야. 그렇죠. 그래서 요즘 그 양자역학이라는 그 분야가 아주 이제 발달돼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주 쉬워졌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생명의 길, 치유의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길을 꼭 잊지 말고 항상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대로 변하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실 수도 있고 성령으로 우리와 어디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들으면 그 진리가 확실히 옳다는 확신도 가지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조건적입니다. 이 조건적인 신들은 우리가 지은 죄대로 우리가 벌을 받고 죽어야 되면 죽고, 예, 우리가 천국 갈 만큼 착한 일을 많이 했다면 천국 보내고, 이렇게 해주시는 조건적 하나님입니다. 조건적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치유가 필요한 우리들 계속 이 확실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된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마리아처럼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